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CDPR 개발진이 사이버펑크 2077의 열린 젠더 옵션이 세계관에 중요하다고 말하다. 사이버펑크 2077은 위쳐3를 만든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주인공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한 게임입니다. CDPR은 사이버펑크가 더 이상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고를 수 없다고 확인해 주었는데요. 이건 유저가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캐릭터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한 결정입니다. 사이버펑크 장르는 무엇이 젠더를 결정하는가는 물론 무엇이 인간인가를 묻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관하고도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게임에선 캐릭터의 이름을 고를 수 없고 주인공은 그냥 V라고만 불리는데요. 이것도 자유로운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WCCF 테크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멀티플레이도 세계관에 어울리게 할 것이다. 사이버펑크 2077 레벨 디자이너 맥스 피어스는 멀티플레이 모드를 넣기로 확정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멀티가 게임의 세계관과 회사의 개발 철학과 어울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CDPR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멀티도 사이버펑크의 디자인과 어울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구현을 위해서 여전히 사람을 채용하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VGC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DLC 전략은 위쳐3에 영향받았다. 레벨 디자이너 맥스 피어스가 도쿄 게임쇼에서 한 말입니다. 위쳐3에서 어떻게 DLC를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전략을 사이버펑크 2077에도 적용할 겁니다. 즉 사이버펑크에서도 위쳐3 스타일의 대규모 확장팩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VGC입니다. 사이버펑크 인터뷰. 완전히 미친 사이드 퀘스트가 하나 있다. 일단 사이버펑크 2077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게임이 완전히 1인칭 시점이라 나 자신을 볼 수도 없는데 커스터마이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레벨 디자이너 마이크 피어스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없지만 뭘 입을지 신경 쓰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뭘 입냐가 결국 나 자신을 나타내니까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서 어떤 신조에 따라 나 자신을 꾸밀지는 나만의 스토리하고도 연관됩니다. 나를 어떻게 꾸밀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다닐지를 나만의 판타지에 따라 맞추는 거죠. 그게 게롤트의 이야기였던 위쳐3와 달리 나만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전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이버펑크에서 사이드 퀘스트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워낙 광대한 세계니까 말이죠. 아직 자세한 걸 말해줄 순 없지만 정말 미친 사이드 퀘스트가 하나 있다는군요. 나중에 플레이해보면 딱 알 거랍니다. 들어보니 상호작용 측면에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레벨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캐릭터들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말이죠. 또 게임에는 레이싱이나 로봇과의 복싱 같은 다양한 부가 활동들도 많습니다. 또 이 게임은 RPG이므로 특정 총의 스킬 레벨을 올리는 것으로 사격 거리를 늘릴 수도 있다는군요. 트위터입니다. 인왕이 지금까지 275만 카피가 팔렸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폴리곤입니다. 인왕2는 복잡도를 더할 것이며 고양이를 쓰다듬을 수 있다. 인왕1은 프롬소프트웨어가 만든 다크소울 시리즈에 강하게 영향받았습니다. 난이도는 극도로 어렵지만 커다란 성취감이 따르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었죠. 프롬은 이후 블러드본과 세키로에서 좀 더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갔지만 인왕 개발사 팀 닌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합니다. 즉 인왕2에 더 많은 복잡함과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과 기타 등등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를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인왕1은 윌리엄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 고정이었습니다. 인왕2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만의 주인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인왕2에서는 요괴를 잡아 요괴의 영혼 코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장착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영혼 코어가 새로운 공격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무기 종류나 공격 자세가 다양한데 말이죠. 인왕2는 2020년 초 플스4로 출시하며 11월 공개 베타에 들어갑니다. 스팀입니다. 스팀 인기 찐 목록 순위. 1등이 사이버펑크 2077, 2등이 헤일로 더 마스터치프 콜렉션, 3등이 뱀파이어 블러드라인즈2, 4등이 둠 이터널, 5등이 플래닛 주로군요. 그 외 순위는 직접 확인해보세요. 트위스티드 복셀입니다. 데스 스트랜딩은 고작 80명의 사람으로 개발하고 있다.
데스 스트랜딩은 히데오 코지마가 2015년 코나미를 떠나 코지마 프로덕션을 차려 만드는 새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드는 신규 IP를 이런 속도로 만드는 건 꽤나 빠른 거라는데요. 그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코지마가 계획, 디자인, 프로듀싱을 혼자 다 하기 때문이라는군요. 빠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개발사들은 보스전 담당이 따로 있고 컷신 담당이 따로 있고 해서 나중에 그걸 하나로 모을 때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코지마 팀은 고작 80명입니다. 다른 대형 팀들은 300명에서 600명씩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짧고 사람도 적은 게 오히려 게임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코지마는 말합니다. 아무튼 80명이란 숫자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기사는 말합니다. PC게임즈입니다. XCOM 2 플레이어의 3분의 1은 쉬운 모드로 깼다. 신기하게도 게임의 난이도 논쟁이 서구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합니다. 그러다가 새삼 XCOM 2가 소환됐더군요. XCOM 2를 엔딩본 유저의 32%는 가장 쉬운 난이도로 게임을 깼습니다. 55%는 보통 난이도에 해당하는 베테랑으로 깼습니다. 어려움 난이도인 사령관 난이도는 11%이고요. 최고 난이도인 전설로 깬 사람은 3%입니다. 사실 이 통계 수치는 XCOM 2 홈피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난이도 논쟁 과정에서 새삼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찾는 사람보다 쉬운 게임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아스 테크니카입니다. 모든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의 매우 쉬운 모드를 카피해야 한다. 난이도 논쟁 관련한 새로운 기사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도전을 원하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사는 게임판에 매우 쉬운 난이도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발전해 왔는지 역사를 개괄합니다. 매우 쉬운 난이도의 핵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고 그건 최초의 치트 코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겐 서로 다른 취향이 있다며 슈퍼 이지 모드가 모든 게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 이지 모드가 올드스쿨한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플레이어들을 게임 세계에 입문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380개가 달렸군요. 참고로 인왕2 개발자는 인왕의 쉬움 난이도를 넣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PC게임즈 N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는 게임 안팎으로 계속 더 많은 컨텐츠를 추가할 것이다. 오리지널 신2는 2년 전에 출시한 후에도 꾸준히 무료 컨텐츠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근데 라리아는 여전히 게임을 확장하는 걸 멈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게임 안팎으로 말이죠. 게임 바깥으로도 많은 것들을 추가할 거라는데요. 대체 게임 바깥에 추가한다는 게 뭔지는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기프트백을 계속 추가해주고 게임 플레이에 변화를 주는 옵션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말이죠. WCCF 테크입니다. 컨트롤 퍼블리셔는 에픽 독점 계약으로 950만 유로를 성금으로 받았다. 퍼블리셔들이 왜 그토록 에픽스토어와 독점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12% 수수료가 매력적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게임 컨트롤 관련하여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자료 덕에 우리는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505게임즈의 모회사 디지털 브라더스가 공개한 수익 보고서에 의하면 505게임즈는 에픽으로부터 950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05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5억이 넘는 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950만 유로를 선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컨트롤의 제작 비용은 2천만에서 3천만 유로로 추정되는데요. 제작사는 디지털 브라더스가 받은 선금 950만 유로 중 55%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사람들이 에픽 스토어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솔직히 나라도 일말의 주저도 없이 에픽과 계약을 맺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레딧 베스트 댓글도 저 정도 돈이면 에픽과 독점 계약을 맺는 회사를 비난할 수 없겠다라고 적었더군요. 보더랜드3가 6개월 짧은 독점인 이유도 설명된다는데요. 아마 보더랜드3에는 컨트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컨트롤이 125억이면 보더랜드3에는 대체 얼마를 줬을까요? 아무튼 에픽이 돈이 많긴 엄청 많나 봅니다. 다시 PC게임즈N입니다. 보더랜드 야동 검색이 이번 주에 13,000% 늘었다. 파밍 슈터의 팬들이 보더랜드 포르노에 굶주려 있었다는군요. 기어박스가 이번에 보더랜드3를 출시하면서 보더랜드 야동 검색량이 무려 13,000% 치솟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현재 보더랜드는 게임 야동으로는 넘버원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포트나이트의 5배고 오버워치의 3배입니다. 최고 인기 검색어는 평범하게 보더랜드3고요. 그 다음 인기 검색어는 보더랜드 몫이입니다. 보더랜드 야동을 검색한 사람의 84%는 남자고 주로 18세에서 24세 사이 연령층에서 인기라는군요. 이 모든 자료는 폰허브에서 공개했습니다. 모험 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 너 리틀 미스포춘을 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A little bit for me. The sad part is today is the day she will die. I can hear you, you know. Oh, you can? Mm-hmm. Are you inside my head or something?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